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alk.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탈탈 훔쳐버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네, 고막. 자, 오늘은 고막, 어떤 분인지.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우리 팬들을 지키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 5세대 아이돌 메가루키 제로베이스원 어서오세요. 야, 제배원. 안녕하세요. 야, 멋들어지게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입니다. 청량하다, 청량해. 청량하다, 야. 멋있다, 잘생겼다. 아, 다른 아, 종족이야, 다른 종족. 전혀 다른 종족. 저희가 지금 네. 생방을 하고 네. 수요일날 생방하고 방청객들이 지금 추가로 녹음을 더 하는 건데 네, 네, 네. 계속 저만 보다가 네. 조혜련 씨랑 저만 보다가 지금 이 친구들 보니까 지금 안구가 정화되는 느낌을 지금 받으십니다. 조금 뭐 다 좋지만 다른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자, 9인조인데 네. 오늘은 네 분만 함께합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유진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 한유진입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 김규빈입니다. 김규빈.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 장하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 성한빈입니다. 아, 원래는 전에 왔을 때는 뭘 맡고 있고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름만 얘기하고 많네. 최대한 심플이즈 베스트로. 아, 심플이즈 베스트. 심플이즈 베스트. 사실 우리 고털이 또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빨리... 시간을 또 아껴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최대한 이분들의 매력이 빨리 빠져봐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와. 아, 진짜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컴백을 하는 건데. 아, 데뷔 후 첫 컴백이죠. 기분이 조금 어때요? 어떨까요? 우리 리더가 좀 얘기해 볼까요, 한빈? 네, 저희가 컴백을 이제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컴백을 했는데 7월에 원래 이제 데뷔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7월에 데뷔를 하고 이제 11월에 다시 컴백을 했는데 또 빠른 시일 내에 컴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첫 데뷔 때랑 느낌 좀 다르죠? 확실히 경험을 이전에 했던 것도 있었고 뭔가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좀 더 멋있는 퍼포먼스로 찾아왔습니다. 아, 사실 7월에 데뷔를 해가지고 다시 컴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바쁘고 힘든 과정인데 그러니까. 하지만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축하해야지 그러면. 아, 제로베이스원이 우리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을 했어요. 야, 더블 밀리언셀러. 예. 더블. 감사합니다. 야, 설명 더블 밀리언셀러는 뭔지 얘기해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 저희가 직접 우리가 할게. 설명하는 네, 데뷔 네. 데뷔 앨범과 더불어 신곡 앨범까지 연속으로 단 하루 만에 10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네. 더블 밀리언 셀러. 그러니까 yeah. 앨범 두 개가 100만 장씩 팔렸다는 거예요. 넘게. 야, 이번 앨범은 하루 만에 야, 말도 안 돼요, 진짜. 145만 장이 팔렸다. 야, 나 진짜 난 감도 안 온다. 나는. 와, 어떻게냐 이거. 야. 진짜 행복하겠다. 어떤 기분이에요? 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더블로 100만 장이 넘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아직 실감은 좀 안 되죠, 우리 유진 씨. 네. 정말 감사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용기가 생기죠. 나라도 생기겠다. 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100만 장 팔고 뭐 정말 많이 팔았지만 아직까지 정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야 이게 뭐야? 이 통장 안에 이 숫자들을 보고 뭐야? 아, 근데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아야 돼. 왜?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갑자기 아니 지금 갑자기 왜 그래? 너 혼자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혹시나 제로베이스원을 너무 아끼는 마음에 첫 번째 데뷔 앨범 정산은 좀 받아봤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시즌이 다가와가지고 첫 정산이 곧 다가와요. 아직은 안 받아본 거예요, 그럼? 네. 정말 당신들은 곧 행복해질 겁니다. 통장에 공 내려와. 야, 부럽습니다. 예. 고막을 털어라.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털이 한번 가봐야 될 텐데요. 우리 제로베이스원의 신곡 들어봐야겠죠. 신곡은요, 제목이 크러쉬, 가시라는 한국 제목인데요. 이 곡 홍보 좀 하시죠. 누가 하실래요? 하호 형이 원래 곡을 소개를 담당하고 있어서 네. 하호 형이 한번 우리 하호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 저희 타이틀곡 크러쉬, 가시는요 강력하고 파워풀한 곡으로 팬들의 사랑을 찬란하게 꿈을
P1N 아홉 네. 멤버가 이제는 네. 잠미곶의 가시가 되어 부서지고 무너져도 끝까지 팬들을 지켜냈겠다는 다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아, 네. 아, 됐어요. 아, 잘했어. 아,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 아, 쉽지 않은 설명인데 이게. 잘했어, 잘했어. 장미꽃의 가시가 되어 부서지고 무너져도 팬들을 지켜내겠다. 중국 분이세요. 네. 참 진짜 많이 늘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는 것 같아. 진짜. 네, 저번에 말 아예 안 했어요. 아쉬워서 한 번 더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 잘했어. 아, 일부러 한 번 더 나가고 싶다. 네. 곡소개도 너무 잘하고 지금 너무 잘하는데요. 네. 많이 늘었네 진짜로. 감동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제가 가시. 가시예요, 가시. 크러쉬하고 가시랑은 좀 다른 뜻인데 왜 가시라고 네. 그랬을까? 저 이제 저희 그 뭐냐 팬덤 명 이름이 제로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즈? 로즈가 장미에 있는 가시를 뜻하는 아. 이제 장미를 지키는 가시가 되겠다 이런 의미를 네. 담고 있습니다. 어, 또 저희 시대 때는 조금 가시하면 익숙한 게 또 가시가 돼요. 가시가 돼요. 이건데 그 노래 알죠? 들어는 봤죠, 그죠? 네. 이경훈 씨 노래, 버즈의 노래. 맞아요. 예. 그 노래가 나올 때쯤이면 이 친구들은 뭐 한 3살, 4살 뭐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일 막내가 몇 년생이에요? 저 2007년생입니다. 이거 방청객과 우리 둘 다 그냥 찐으로 놀래가지고 입이 3초 떡벌어지네. 정적이. 심지어 우리 네. 유진야 양이래. 예쁘게 생기긴 했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지금 양이라 그랬어. 네. 유진구는 우리 아들보다 한 살이 적습니다. 아 그래요? 야. 아, 형님도 그러면은 약간 또 감회가 새로우시겠다. 그럼 그럼 그럼. 이제는 그 우리 나이 아들 나이 밑에 친구들도 데뷔를 해서 나오니까 에. 뭔가 좀 약간 뭐 뭉클한 느낌이 있어요. 가시가 2005년 발매라고 합니다. 벌써. 제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데뷔곡이 되게 청량청량했었는데 신곡은 좀 되게 파워풀하고 좀 카리스마 넘치는 곡이에요. 좀 이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땠어요? 연습할 때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어땠어요?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규빈이가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규빈이. 규빈이만 열심히 했나봐요? 아니요,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특히 연습한 게 뭐냐면 뭔가 제 파트들이 뭔가 딱 죽이고 딱 저만 나오는 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거기를 이제 정말 잘 살려야 되니까 네, 잘 살리면 잘 보이니까 이렇게 좀 표정이나 이렇게 제스처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 데뷔곡이랑 이게 컨셉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이제 보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규빈 씨 그럼 혼자서도 막 따로 연습하고도 했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고 팀이랑 합 맞춰가 왜 자꾸 이렇게 아니 그냥 아니 우리 한빈 씨가 규빈 씨를 콕 집어가지고 그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길래 또 네. 혼자서 거울을 딱 보면서 멋있게 연습을 했을까 싶어가지고 네, 아 이게 막 거울 막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오글거려서 멤버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나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아, 이제 이 표정 어때? 그런 거는 좀 했었는데 뭔가 이제 단체 합 맞추면서 이제 단체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좀 맞춰서 그래도 해야 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가 볼 때 규빈 군의 퍼포먼스는 어땠어요? 표정과 퍼포먼스. 근데 갈수록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유진이도 처음에 인트로를 맡고 있고 그 하오 형도 아예 처음에 이제 표정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뭔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계속 주변 멤버들한테 물어봐주고 이제 디렉터 선생님이 또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네네. 많이 저희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얘기해 볼게요. 이번 컨셉에 크러쉬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네 명 다 본인이라고. 아 네. 그래 유진 맞아요 유진? 저는 건욱이 형이라고. 건욱이 형. 아, 확실히 크고 뭔가 좀 남성미가 넘치고 좀 파워풀한 곡이다 보니까. 규빈이는? 저는 한빈이 형이요. 오 리더를 뽑았어요. 네, 이게 딱 코러스 시작될 때 딱 중앙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는데 춤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진짜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인정 받고 있어요. 하오는 한빈 씨 찍었고 누구를 뽑을 거예요? 저는 유진이인 것 같아요. 네, 유진이가 첫 번째 마디랑 끝 엔딩 맡고 있고 이렇게 완전 선현미로 보여주는 선현미로 보여주는 이런 매력 잘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와, 자 이제 한빈 씨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네. 멤버들이 다 다른 분들을 뽑았어요. 네. 한빈은 본인인가 봐요. 네. 리더의 품격. 저는 이제 아예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그 흐름을 잘 이끌고 가줘야 되잖아요. 또 하호 형이 아예 처음을 시켜줘가지고 분위기 훈훈하다. 네. 네. 방금 결정한 것. 야, 하호 씨가 잘하네, 잘해. 눈치도 빠르고.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퍼포먼스가 또 굉장히 강렬하다 보니까 연습할 때 안무실이 확 습해질 정도로 되게 땀을 많이 흘렸고. 네, 공을 들였다고 들었어요. 네, 뭔가 녹음할 때도 이게 좀 뭔가 탄탄한 소리랑 높은 소리를 높은 음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녹음하는데도 되게 습해지더라고요. 안무 연습할 때도 열정이 얼마나 넘친 거기가 습해. 네, 맞아요.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깨 운동이 된다라는 게. 이 안무가 어깨 운동이에요. 네. 안무의 그런 뭔가 수행 능력 자체가 좀 이게 탄탄해야 할 수 있는 안무거든요. 좀 어떤 형태의 안무죠? 저도 잠깐만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어깨가 돼요? 어깨가 좀 넓어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팔을 많이 쓰는구나. 팔을 많이 쓰. 팔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멋있죠. 체조가 되네요. 예, 약간 태국권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각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한 번씩 불러볼까요? 우리 한빈 씨부터 한빈부터 할까요? 한빈. 네. 고민되면은 본인 소절로 하셔도 되고. 네. 저는 유진이 파트예요. 오. 처음에 벌스를 딱 시작해 주거든요. 아, 목이 나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alling me, 내겐 너무 눈부신 너를 위한 로열티. 오, 매끄럽게 나오네. 자, 한빈을 뽑았어요. 우리 그러면 아니 유진을 뽑았어요. 유진은 어디? 저는 저의 엔딩. 품앗이 안 가나요? 네. 어떤 파트죠 엔딩이?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요. 더 아파도 너를 향해 crush. 그리고 끝이야. 제목이 딱 들어가네. 그리고 엔딩 그 표정을 지을 거 아닙니까? 딱 카메라 앞에서 그 표정까지 한번 지어주시면 안 돼요? 카메라. 더 아파도 너를 향해 crush. 잘한다. 사실 뭐 그냥 쳐다만 봐도 참 민망한 건데 그래도 잘하네. 맞아. 휘빈은 저는 하호 형 파트가 그 You make me so supernatural 들어가기 전에 하호 형이 하호 형이 하는 파트가 있는데. 부서져 발표도 It's okay, here I am 이러면서 하는데 뭔가 딱 제스처도 뭔가 It's okay 막 이러더라고요. 멋있어 그게. 약간 랩 파트인데 따따따 하면서 이제 제스처 하는 것들이 좀 인상 깊네요. 네, 싹 한번 웃어주는 게 싹 한번 웃어주는 그럼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싹 한번 웃어주는 거 저기. 네. 하고 나서 부서져 뭐지? 귀여워. 긴장했어요. 괜찮아요. 한번 더 할게요. 부서져 발표도 It's okay, here I am. 네, 이렇게 싹 웃어줘.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오가 킬링 파트를 뽑아주시죠. 네. 저는 바로 이 파트 뒤에 You make me so supernatural 라는 파트가 딱 강력한 퍼포먼스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완전 손으로 동작 이렇게 You make me so supernatural 뭔가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You make me so supernatural. 너는 나를 슈퍼내추럴하게 만든다. 예, 엄청 네.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네, 이거 탁 퍼포먼스 하면서. 네, 이제 제로베이스원 이제 크러쉬 가시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우리 실례 안 된다면 퍼포먼스 살짝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우리 네 분이 좀 살짝 보여주시면 네 우리 관객분들하고 네, 이제 무대에서 살짝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은 클립으로 저희가 따로 네,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아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네네네. 완곡을 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냥 용영 해주면 좋죠. 필링 파트 정도만. 네. 네. 자 제로베이스온의 노래 듣겠습니다. Crush. Let's go. It's okay, here I am.
완곡을 또 다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사실 이거 네 명이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네 명이서는 퍼포먼스 처음 해보죠.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네 명이 팀이었던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또 컬투쇼를 위해서 이렇게 네 분이 또 퍼포먼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요, 왜요? 저희가 보통 이제 녹음 방송이지만 이제 가수분들이 라이브를 하거나 퍼포먼스를 할 때 이제 그 리액션을 보내주시거든요, 문자로. 근데 다들 구경하느라고 지금 진짜 넋이 나갔어. 문자가 안 왔어. 지금 영혼이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있어. 진짜 아무도 안 왔대요. 예. 이 보낼 틈이 없었던 거야. 눈에 담기 바빴던. 지금이라도 거지. 보내요 빨리. 예. 이제 물 한 잔씩들 하시고. 예, 보통 저희가 보낸 문자로 얘기도 좀 나누고 하는데 진짜 단 한 개도 안 왔어요. 예. 말이 됩니까 이게? 헐트쇼가 드릴 거라는 물밖에 없네요. 아, 그러니까. 예, 물 많이 깨. 안 떼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마셔요. 네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자, 우리 재배현 친구들 이제 조금 물 한 모금 하는 동안에 네. 우리 재배현 친구들이 그 교복 모델이 됐더라고요. 교복 모델. 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야, 교복도 너무 잘 어울린다. 교복 너무 잘 어울리고 사실 교복 모델은 진짜 그 시대 핫한 친구들이 핫하고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는 친구들만 아이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 학생들 친구들이 이제 그 교복을 입고 싶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와. 어때요? 교복 모델 오라니까 어땠어요? 아직까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멤버들 중에. 유진. 네. 제가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때요? 이제 그러면은 본인이 교복을 입는 학생인데 교복 모델이 됐어요. 어때요? 제가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교복 모델이 될 거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가지고. 그렇죠. 뭔가 좀 색달랐어요. 기분이 좀 묘한 느낌.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교복 모델이야. 너무 신기하긴 하겠다. 예.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군인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셈이죠, 진짜. 아니 우리 그리고 규빈 씨가 팀 내 네. 최장신이잖아요. 네. 몇이에요 키가? 80 그때 방송에서 쟀을 때는 86 나왔어요. 저희가 알기로 85인데 곳에 또 1cm가 컸구나. 네. 근데 그때 신발 신고 쟀어가지고. 그만 커져. 네, 팔... 아니, 그럼요. 다 신발 신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럼 바지도 좀 새로 샀었어야 됐겠네요.
빨리 네. 커가지고 어 바지 근데 제가 교복 맞췄을 때 네. 엄마가 어차피 클 거라고 근데 그때 중학교 아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미리 샀었는데 네, 네. 한참 크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 겨울방학 때 20cm 커서 우와 너는 180 후반대까지 갈 거다 하고 지금도 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유진이는 지금도 크는 거잖아요, 계속. 열심히 성장 중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맨날 떨어지는 꿈 꾸고 뭐 이러는 거죠. 그때 샀던 교복이 지금도 큽니다. 너무 큰 걸 샀구나. 네. 중국에서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거 아니에요? 네, 입어요. 뭐 월요일만 입어요. 월요일만. 아, 월요일만 교복을 입어요? 네. 와, 한국 교복이랑 완전 다르게 한 체육복 느낌? 체육복 느낌. 완전 오. 오버사이즈 입는 거예요. 오버사이즈를 입는 네. 거. 어, 월요일만 입는 이유가 있어요? 월요일에 그런 학생들이 다 모여서 어떤 스피치 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연설을 들어야 되는구나. 네. 행사 같은 걸 하는구나 월요일에. 네. 네. 교장 선생님 연설하신 모양이에요. 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런 네, 것처럼 맞아요. 월요일마다 했었잖아요 우리도.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 누가 지각한지 또 이렇게 거기서 얘기해요. 어떤 학생 오늘 지각했다 이렇게. 그 다 모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참피해요 사실. 아 그러네. 지각하지 말아야겠네. 자 우리 리더 한빈 씨가 이제 제로베이션 리더로서 아홉 네. 명이나 되는 팀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리더로서의 고충이 있다면? 고충이요? 근데 그 저희가 데뷔했을 때는 이제 팀이 결성된 지 얼마 안 됐어서 거의 이제 개인 의견을 좀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 컴백할 때 확 바뀌었어요. 그래? 어. 네, 이제 조금 개인 의견을 줄이고 아, 단체로 했을 때 좀 더 잘 보이는 걸 다들 선택을 해주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땡큐. 팀워크네, 팀워크 완전히. 저렇게 네. 말은 하지만 사실 한빈 씨도 저도 뭐 많이 뵌 적은 없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넓고 리더 그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막내가 얘기해 봅시다. 리더 한빈 형은 어떤 형입니까? 어, 리더 한빈 형이요. 네. 일단은 어 뭔가. 댄스 레슨이거나 댄스 연습을 할 때나 뭔가 엄청 잘 이끌어주고 디테일 같은 것도 대표로 해서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스케줄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결단력 있게. 네네 그냥 가자 하고 또 다 같이 가고. 연습이 덜 끝났는데 이제 가자. 아 그건 아닌데 연습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됐다는 의미잖아요. 네, 이제 됐으니까 가자. 촬영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뭐 파이팅 해줘. 뭐 먹고 있거나 하면 이제 들어가자고 하고. 이제 가자 들어가자. 네. 주로 가자를 많이 하네요. 잘 이끌어줍니다. 야, 잘 이끌어주는 네. 리더다. 든든한 리더다. 막내가 얘기한 것도 신빙성이 있죠. 규빈 씨 별명이 웃기네요. 어 규빈 씨 별명이 유진 엄마라고. 에? 왜 유진 엄마예요? 유진이를 잘 챙겨주나 보다. 원래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막 제가 키웠다 이렇게 키웠는데 거의 완전 완성형으로 거의 다 커가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아니라 이제 진짜 정말 제가 기댈 수 있는 동생이 된 기분이어가지고 둘이 몇 살 차이죠? 세 살 차이입니다. 네, 세 살 차이 엄마. 네. 유진이는 엄마 어때요? 규빈 엄마가 이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규빈 엄마요. 이제 좀 이제 뭐랄까 이제 간섭을 좀 덜 하나요? 간섭 잔소리 안 하나요? 잔소리가 좀 줄은 것 같긴 해요. 아. 이런 그룹들은 막내가 탑이에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자 규빈 씨한테 재산이 100억이 있다면 유진 씨에겐 얼마를 물려줄 수 있는지 엄마의 마음. 이거 어렵다. 뭐 그냥 다 주죠 대부분. 100억이요. 원하는 만큼. 어우 갑자기 또 트레블러가 나옵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주겠다. 원하는 만큼. 자, 얼마나 원해요? 있는데 원하는 만큼 주겠대요 엄마가. 자 얼마요? 당연히 100억이죠. 아! 나죠. 다시 키우겠습니다. 네. 100억 터무니 없으니까 지금 통장에 있는 거 그냥 지금 다 달라고 하세요. 빠르게. 정산 되고 나서. 네, 정산 되고 나서. 자 방청객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아, 6217 님이 제가 우연히 방청 왔는데 동생이 제로베이스원 성한빈 팬이라 동생은 회사에서 울고 있어요. 못 와서 울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동생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거 지금 6217님 누가 보내셨습니까? 6217님 아이고 동생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어. 우리 네. 한빈 군이 동생 이름 불러주면서 딱 네. 얘기 좀 주잖아요. 동생 이름 몰라요? 김수진? 김수진님이요. 네. 수진님 파이팅! 제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오. 오. 우리 그러면 좀 더 의미 있게 한빈 씨가 동생한테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와. 오. 제가 이 선물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때 나왔을 때 티슈요. 아 티슈. 아 항문 클렌저 티슈. 예. 오늘은 뭐 뽑았나요? 아, 이번엔 제발 백상. 오! 우와. 백화점 상품권. 야. 오. 오. 선물 중에 최고입니다. 야. 수진 씨가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수진님. 아. 저번에 뽑은 거 아직 안 썼어요. 어 저번에 뭐 뽑았죠? 백상. 아 백상 네, 아직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씨도? 네. 좀 써요. 얼른 써야 돼. 가까운 백화점 네. 가서 빨리 써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 7617님 하오야 네. 항항 오늘도 밀크티 먹었어? 어 어제 보네, 이분이. 네 7617님 어제 밤에 자기 전에 그 몸무게 올라가서 한번 보는데 깜짝 놀랐어. 아 오늘 아마 밀크티 안 먹었어요? 네 아, 아무래도 당이 있고 하니까 관리를 아, 한 거구나. 네.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게 참 이러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에 살찌면 이런 문자도 안 보내요. 아~ 그냥 가요 사람들이. 살찌면 이런 문자도 안 보내는 거야. 보내지도 않아 관심 아~ 없어갖고. 네 관심 아~ 없어지고. 프로페셔널한 대답이다. 와 진짜 반성하게 된다. 진짜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뭐예요? 지금 활동 중인데. 하오. 유진 군 제일 먹고 싶은 거. 유진. 네 지금 갑자기 먹고 싶은 거는 마라탕인데. 마라탕. 아~ 근데 저는 근데 활동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먹어버려가지고. 아 지금 유진. 네 유진은 07년생이잖아요. 영향을 못 받는구나 다. 신진 대사가. 어 그냥. 네. 먹는 대로 다. 네, 대사를 뭐, 해버리니까. 대사를 해버리니까 사실. 어, 우리 규빈은 지금 딱 생각나는 거.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어. 어 없었는데. 어 어떻게 하셨어? 망고. 망고. 망고도 먹고 싶고. 어. 뭔가 갑자기 마라탕 얘기하니까 제가 마라탕 좋아하거든요. 아, 마라탕 다 좋아. 마라탕. 나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제로베이스원 팬 두 분이 와 계신데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맞추고 있어요. 맞아.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야 진짜 찐팬이다. 하오는. 저. 뭐예요? 곱창. 정답. 어. 곱창. 어떻게 곱창이야? 우리 자 한국식 곱창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해요. 맨날 꿈꿔요. 곱창 먹는 꿈이요? 내장 러버입니다. 네. 내장 러버. 아, 너무 맛있죠. 양념이 된 걸 좋아해요? 양념 안 된 걸 좋아해요? 어, 그거 가루 밀가루 찍어서 먹어요. 콩가루 맞아요. 콩가루. 콩가루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맞아. 너무 맛있대. 중국이 우리... 또 미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 한빈은요? 저도 말해 주세요. 칼국수? 저도 수제비랑 칼국수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한식을 엄청 좋아해서. 한식을 좋아해서. 아유 착해라 또 수제비 칼국수 얘기하니까 한식을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 배고프다 배고파 나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일단 빨리 광고를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이제 재배원 우리 네 분의 멤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뭐 한빈이 얘기해 줄까요? 누가 할까요? 우리 대표로 인사 한 번만 듣고 싶어. 아 단체 인사 한 번. 네네네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네, 원이었습니다. 아주. 네. 갑자기 인사를 시작부터 하는 것처럼. 네. 30분 지금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아, 마무리 인사인가요? 네, 네. 지금 벌써 상황에서 방금 2분 네. 하는 줄 알았어. 와, 진짜요? 시간이 확 딱 지나갔죠. 얘기하는데. 아, 진짜요? 아, 벌써 마무리. 아, 30분이 지났어요. 네, 네. 와. 우리 또 보내기가 싫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 인사. 자. 네, 그럼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단체 인사 너무 좋은데 그래도 소감, 우리 목소리 소감. 더 듣고 싶으니까 소감 네, 좀 저희가 소감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 한마디씩 아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너무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배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30분이 간지 1도 몰랐습니다. 어, 재밌었구나.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유빈 어 저도 그때 인블룸 땐 다 같이 왔었는데 이번에 좀 다 같이 못 와서 좀 아쉽고
한번 다시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3집 때도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는 조금 신인 같지 않게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갖추고 오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뭐 지금 그래. 뭐 와주는 것만 어디에요. 감사합니다. 자, 하오. 네, 이제 긴장이 풀렸는데 이제 풀렸어? 네, 더 하고 싶었어요. 곱창부터 좀 풀린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세 번째, 네 번째 더 오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젤베이스원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오. 자, 한빛 마지막으로.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다 해가지고 네? 태균 선배님하고 한혜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유,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젤베이스원 크러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반스 한혜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마마에서 또 봐요. 네. 오. 마마에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마마 왜 가? 저 그냥 가수로 실패하고 MC로 갑니다. 아 MC예요? 시상. 가수로 왜 실패? 내년에 아니지.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볼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방청객분들 들으신 쇼다는 여러분들 방송놈들 수고 많았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